서 중2 현일 중 시사박 교재 207쪽 문법 두 번째 파트 something 플러스 형용사 어순주의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썸띵 플러스 형용사 어순주의라고 선생님이 소개한 겁니다. 자, 먼저 어순주의 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한 단어 뭐 또는 뭐두 단어라도 상관없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합니다. 우리말과 똑같은 어순이란 말이고, 이거를 문법적으로 앞전자에 놓을 직자 써서 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무슨 띵, 자, 여기 무슨 무슨 띵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예, 뭐 something이라든지 anything, nothing 이랬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someone, anyone, no one, someone, anyone, no one. 그 다음에 또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것들은,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가 한 단어가 붙더라도, 한 단어로 붙더라도 뒤 후자에 놓을 지자 써서 후치 수식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거 하고 싶을 때는 something good, 친절한 어떤 사람, anyone kind, 그다음에 뭐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nobody 이렇게 뭐 슬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nobody sad. 후치 수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 너는 멋진 일을 해냈어. 자, 너는 멋진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할 때, 이게 이제 something 아니면 anything 아니면 nothing 써야 될 건데, nothing은 쓸일 없을 거고, something 아니면 anything 둘 중에 하나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뭘 보고 고민하는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 또는 not이 들어있는지, 부정적인 의미도 없고 not도 없죠. 부정문이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에 묻는 문장도 아니니까, 의문문이 아니니까 여기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뭔가 멋진 뭔가를 해냈었다 이런 표현, wonderful을 사용해서 표현해보면 네가 해냈다, you did. 그 다음에 이제 멋진이 wonderful이고, 그 다음에 일이란 뜻으로 something을 쓰는 순간, 아, 이 something이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구나. 그래서 you did something wonderful 이렇게. 얘가 멋진이란 뜻이고, 얘가 어떤 일, 뭔가, 일 이런 뜻이죠. you did something wonderful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something이 아니고 똑같은 표현하는데 something이라는 어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a thing, 한 가지 일뭐 이런 표현을 썼다 치자. 그러면 you did a wonderful thing 이렇게 정상적인,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고요. 이 a thing 대신에 something을 쓰는 순간 후치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ou did something wonderful, you did a wonderful thing. 그래서 어떤 어휘를 쓰냐, 그냥 썸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명사를 쓰느냐, 예, 아니냐에 따라서 후치 수식해야 되냐, 전치 수식해야 되냐라는 게 달라진다. 자, 그래서 뭐 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해볼까요? 예, 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자, 일단 시제는 과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쌤은 하지 않았다 하는 순간, 이거 부정문이네, not 들어있네 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쌤은 안 했어요. 쌤 didn't do. 그 다음에 나쁜 어떤 짓이란 말을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 써야 되겠죠. anything bad, Sam didn't do anything ba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표현, 다른 표현 방법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번에 뭐가 보이냐면 not any가 보이죠. not any. 선생님이 not any가 뭐가 될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쌤은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표현은 Sam did nothing bad 해도 되겠죠.
not any가 no가 되니까 여기에 있던 not이 사라지면 did하고 do가 합쳐지겠죠. did하고 do가 합쳐지면 우리는 did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둘이 똑같은 표현이다. Sam didn't do anything bad. Sam did nothing bad. 이렇게 할수 있겠다. 만약에 뭐 여기 이 자리에 anything이 아니고 뭐 이번에는 꼭뭐 무슨 띵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똑같은 표현으로써 Sam didn't do 했어. 근데 anything이라는 어휘를 쓰지 않고 그냥 a thing 하고 싶으면 Sam didn't do a bad thing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 이 자리에 꼭 띵만 이런 건 아닙니다. 뭐 행위, 행동이란 뜻의 behavior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무슨 띵, some이나 any나 no가 붙어 있는 띵, one, body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뒤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런 녀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휘대로 하면 된다. 얘들이 무슨 무슨 띵,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someone, anyone, no one 이런 애들이 좀 까탈스럽더라. 위치, 형용사가 오는 위치를 신경 쓴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자리에 오는 some이나 any나 no가 형용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요렇게 하고 얘 품사 따지면 얘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얘 품사를 따져도 얘도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무슨 무슨 띵이란 단어들은 벌써 이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더 붙이고 싶으니까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형용사 형용사 뭐이 얘를 이제 만약에 후치수식 하지 않는다면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형용사 형용사 한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모양이에요. 원래는 부사 뭐 very good thing 이런 것들은 very 같은 애들은 부사니까 이 어찌 어떤 만드는 건 어찌 어떤이 오는 건 별로 어찌 어떤 보여드릴까요? 자, it is a very hot day. 매우 더운 날씨다라고 얘기하는데, very는 부사 어찌시고, hot은 어떤시고, 얘는 이름시죠. 그러니까 very hot day 하면 어찌 어떤 날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순을 한다면, 이건 틀린 어순이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어떤 것처럼 보인다. 그게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고 싶을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샌드라는 좋은 학생이다. 샌드라는 good student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샌드라 is a good student. 자, 여기에 있는 good과 student의 어순을 보면 student는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고 일반적인 명사를 보여줄 때는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또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상한 잘못된 어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이런 애들이 어순이 까탈스럽다. 자,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 그냥 thing을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거야. This is a good th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어순이 까탈스러운 녀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a good thing. 이것도 a good student. 얘들이 일반적인 어순이다. 근데 난 차가운 뭔가를 마시고 싶다. 이거 어순이. 자, 요거 이제 마시는 것을 자, 이거 영어스럽게 뜻을 생각해보면 나는 원한다 이 말도 나는 원한다 무엇을 차가운 뭔가를 마시는 것 알겠죠? 그럼 나는 원한다 I want 아, would like 쓰는군요. I would like군요. I would like 그 다음에 to drink. 그다음 차가운 어떤 걸할때 만약에 something을 썼다 치자. 그럼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 둘 중에 something cold 요 어순대로 해야 됩니다. I would like to drink. 뭐 I would like는 줄여 쓸 수도 있죠. 이렇게 I'd like to drink something col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여기에 옷은 something cold. 옷은 주의해 주십사.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따뜻한 입을 것이 없다. 따뜻한 입을 것이 없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문법은 또 다른 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플러스 앞에서 배웠던 어떤 문법이 추가된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걸 영어스럽게 생각해보면,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nothing 쓸 얘기니까 그는 가지고 있다고 일단 얘기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근데 여기에다가 nothing을 써버리면 안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He ha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nothing을 꾸며주는 말이 따뜻한도 nothing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입기 위한이란 말도 nothing을 꾸며주죠. 자, 그러면 따뜻한 영어로 warm이고, 입기 위한, 입을 이란 말은 to wear죠. 그래서 he has nothing warm to wear.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자, 요거 이제 warm이 nothing을 꾸며주고 싶으니까 뒤로 왔죠. 근데 이 녀석을 보고 to wear 이 부분을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한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도 to wear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얘가 하는 일은 뭐를 꾸며주고 있다? no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warm도 nothing을 꾸며주고 어떤 것, 따뜻한 것, 그 다음에 to wear도 nothing을 꾸며주죠. 어떤 것, 입을 것. 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두 개가 warm이라는 형용사와 따뜻한 nothing, 그 다음에 to wear랑 to wear란 형용사의 덩어리가 어떤 nothing, to wear 하기 위한 nothing. 그래서 얘가 하는 것도, 얘가 꾸며주는 걸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얘를 표시하면 안 되고, 당연히 얘를 표시하죠. 어떤 것, 입을 것, 어떤 것, 따뜻한 것. 얘도 warm도 nothing이 꾸며주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이 왔을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뒤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녀석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뒤로 와 있죠. He has nothing warm to wear.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 no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 거꾸로 해봅시다. 아까 전에 not any를 no로 바꾼 거 했죠. Sandra didn't do. 어디였어? 여기에요. Sandra didn't do anything bad. 이거는 설명에 관해서니까. Not any가 no로 바뀌는 거죠. Sandra didn't do anything bad가 Sandra 뭘로 해야 되겠네. 그것도 설명에 관련되네요. Sandra didn't do anything bad가 not any가 no가 되니까 Sam이네. Sandra가 자꾸 Sam didn't do anything bad. Sam did nothing bad. 똑같은 뜻을 했죠. Not any가 no가 되기 때문에 not any가 no가 되네. 그러면 no가 어디 들어가면 되냐, nothing, nothing만 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건 거꾸로 그냥 따뜻한 입을 것이 없다라는 문장, 이건 no가 들어있으니까 no는 뽀개면 not any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not은 누구랑 합쳐지겠다? 이 속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doesn't have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따뜻한 입을 거 없다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은 he doesn't have anything warm to wear.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겠죠. Okay. He has nothing warm to wear. He doesn't have anything warm to wea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필요로 한다. 누가 그 아이들이 무엇을, 흥미로운 읽기 위한 것들을, 것들이 아닌 것을 좋아한다, 필요로 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합니다. The kids가 need한다. 뭔가를 필요로 하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일단 흥미로운이란 말도 something을 꾸미고, 읽기 위한이란 것도 something을 꾸미니까 꾸미는 말 두 개가 something 뒤로 다 가야 되겠죠.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The kids need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거 할 때 interesting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interesting이고요. 그 다음에 읽기 위한 어떤 거 또 마찬가지 something to read 해서 interesting도 something 뒤로 to read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목적도 something 뒤로 가져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전화기가 뭔가 문제가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스럽게 하면 나의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뭔가를 이런 말이죠. 나의 전화기가 갖고 있습니다. My phone has 뭔가를 갖고 있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잘못된 뭔가. So my phone has something wrong. 또는 뭐 뭐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가 있다는 얘기할 때 there is something이죠. There is 뭔가 잘못된 게 있어. There is something wrong. 그 다음에 with my phone 이렇게 되겠죠. There's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여기에 어순을 조심해주라. There's something wrong은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존재 표현할 때 is과 오는 비교가 써야 되겠죠. There's something wrong 줄여 쓸 수도 있고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새로운 누군가와 만나기를 원하니 그는 새로운 누군가 만나 는 것을 원하니. 자, 요거 물음표인 거, not이나 물음표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잘 살펴봤죠? 그는 원하니, does he want? 새로운 누가 만나는 것을 to meet new someone 하면 안 된단 말이고, new anyone이 아니고 anyone new, anybody new. 그리고, does he want to meet anyone new? Somebody new. 이렇게 어순을 주의해달라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 있습니다. 설명을 한 거. I'd like to bring something called Sandra is a good student. 일반적인 명사는 우리말과 같은 어순이다. 어순 주의할 필요 없다. 그런데 뭔가 붙어있는 thing, 붙어있는 one, 붙어있는 body들은 이미 형용사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 뒤로 간다. I'd like to drink something cold. 그 다음에 입을 따뜻한 게 없다. He has nothing warm to wear는 He doesn't have anything warm to wear도 된다는 얘기 했고요. 투 부정사 형용사 영어법도 계속 뒤로 간다. The kids need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서문이나 청유문이라는 얘기는 권유의 의무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의무문을 청유문이라는 또 아유 일본 놈들 만들어낸 용어들 많이도 나오죠. Yes 원하는 의무문, Yes 기대 의무문인 경우엔 some이 붙어있는 것도 쭉 나오죠. Something, someone, anyone, anybody. 그 다음에 부정문, 대표적으로 not이 들어있는 거 부정문이었는데 not뿐만 아니라 never라든지 never라든지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뭐 few 거의 없는 little 거의 없는 이런 것도 부정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I have little money 이런 것도 부정문이에요. 또 뭐 without 이런 전치사가 들어있는 표현들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또 의문문 물음표 붙는 거 얘들은 any가 붙어있는 것들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not any는 no가 된다.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phone. 자, 뭐 not도 없고요. 선생님, 이거 내용이 부정적인데요. 자, 내용이 부정적인 거죠. 내 폰에 뭔가 고장이 났다는 건 내용이 부정적인 거지. 그게 부정문이라든지 부정문인 건 아닙니다. 내용이 부정적인 거지. 이게 어디 뭐 눈치껏 찾아봐도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도 없는데 무슨 부정문입니까? 이건 평서문이죠. 그래서 something이죠. 그 다음에 Does she want to meet anyone new? 하고 있죠. 그녀는요? 그녀 그녀는 그녀였나? 그녀는 있는데 Does she want to Does she want to 뭐 meet을 써야 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정신이 없네. Does she want Does he want to anyone, want to meet anyone new?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어순주의해라. 어쨌든 묻는 말이니까 여기는 someone이 아니고 anyone이 와있다.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다. 체크업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어질 게 사과 본문입니다. 사과 본문이니까
애들 미리 클래스 카드, 통문장, 최소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준비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준비죠. 중학교 영어 시험 치면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꼭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